네, 무명을 밝히고 7월 21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생명나눔 실천부산지역본부 강좌 소식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 영남지부장 복춘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야 이렇게 와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드리는데요. 지난주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 박동범 사무국장과 함께 방송하면서 창립 15주년 기념 생명존중 강좌 소식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 선생님 직접 강의하신다고요? 이번에 숭고한 마음 생명 존중 강좌는 부산 시민들이 내사장기 기증 및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체 기증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고요. 네. 일시는 내일이죠. 7월 22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고요. 장소는 영광도서 10층 문화홀 서면에 있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최근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이렇게 지쳐 계시겠지만 네.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숭고한 마음 생명 존중 강좌라고 하셨는데 이 장기 기증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강의하실 예정인가요? 아,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요. 먼저 박동범 사무국장님께서 장기 및 인체 조직의 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저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후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잠재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장기 및 인체 조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실무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그 병원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에서 잠깐 그 내용을 봤는데 진짜 장기 이식을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장기 기증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좀 확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 동감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죽음을 앞둔 두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어떠한 치료를 이렇게 하더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수일 내지는 수주 내에 사망하시는 내사 판정을 받은 내사분이 계시고요. 네네. 다른 한 분은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건강하지만 장기 기능 부전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네. 똑같은 죽음을 앞둔 환자지만 이 두 번째 환자는 건강한 새로운 장기를 기증받아 이렇게 이식을 받게 되면 회복 후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더불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요. 네. 이식을 받고자 등록한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요. 1800일이니까 약 5년 정도 되죠.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식을 이렇게 진짜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분이 평균 5.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우리들이 이 생명 나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가지고 생명 나눔 실천을 하는 것이 진짜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부산말로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주 알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드라마상에서도 보니까 그 무조건 대기를 하는 얼마까지 대기를 해야 될지 그 사이에 환자가 버텨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5년은 평균 대기를 해야 되고 하루 이제 그 기다리다가 그 사망하시는 분이 평균 5.9명 네. 진짜 생명 나눔 실천이 진짜 중요하고 그 길만이 답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장기 기증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내사 장기 기증자는 478명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은 9.23명 정도고요. 이 숫자는 미국의 거의 뭐 평균
26명 이상의 기증자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는 그 네. 수준입니다. 아, 그렇지만 기증자 한 명당 기증 장기 수는 3.3개 정도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전체 인식 대기자 작년 기준이죠. 35,850명 정도의 약 34% 정도 네.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기 기증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장기 이식과 장기 이식의 수요 공급 간의 불균형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식 대기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5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34% 정도만 지금 이식 가능한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족하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쵸. 그대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살아서 기증하시는 네. 그또 분이 계시는데요. 네. 이그 가능한 이제 살아서 이렇게 기증하시는 것보다 내사 장기 기증자의 수가 많아서 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그 이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기증 방법은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네. 자, 왜 생명 나눔이 중요한지 그 의미 아마 우리 복춘희 선생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저희는 또 잘 글쎄 뭐 이렇게 놓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생명 나눔 의미를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생명 나눔이라 하면 이제 장기, 인체 조직, 혈액, 조혈모세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이 공통적인 부분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증한다는 이타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면에서 본다면 네. 정말 우리 모두에게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이식은 의료적으로 주요한 치료 방법인데요. 네. 약물이나 이렇게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건강한 장기로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장기 기증은 오직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기증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기증자의 자발적인 어떤 결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체 기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듣고 이해를 이렇게 하셔서 네. 기증하실 마음이 있으시다면 살아생전에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고 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주변 가족들에게 이제 기증의 뜻을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이분의 그 살아생전의 결정을 존중해서 네. 실질적으로 사망 임박 상황에서 이런 기증 제의를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장기 기증 과정, 인체 조직 기증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어야 하고 네. 또 이 과정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신뢰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때 뭐 영화상에서 보면 그런 좀 장기 적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인정돼야 되고 윤리적으로도 타당해야 된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인 기증 동의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인체 조직 기증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복춘희 선생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혈모라든지 혈액은 네. 살아서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기증을 지금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물론 장기도 일부는 살아서 이렇게 기증할 수 있지만 네네. 대체적으로 내사 상태 아니면 사후에 기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이제 기증이 되고 사망하고 나면은 사체를 냉장 안치에 모셔두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네. 24시간 이내에 네. 기증이 가능한데요. 내사 상태는 가족분들이 동의를 하시더라도 네네. 심장이 멈춰지면은 기증이 어렵기 때문에요. 아주 참 이렇게 숨가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각 병원에서 내사 추정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치료를 담당하던 의료진께서 한국장기기증원통보센터 1577-1458입니다. 전화를 연락을 이렇게 주로 의료진들이 연락을 주세요. 네네. 그러면 이 통보를 받고 나면은 장기구독 코디네이터가 발생기관으로 즉시 방문을 했어요. 네. 통보 주신 담당 의료진과 여러 가지 면담을 거치고 실질적으로 환자분께 가서 내사에 준하는 그 상태인지를 지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가족분들과 면담을 통해서 기증 의사를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에 하나 이렇게 기증 동의를 이렇게 받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기증자를 중심으로 해서 법적 우선순위에 해당되시는 분, 즉 기증자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네. 그다음 직계 비속인 자녀, 네. 그리고 직계 존속 부모, 네. 그리고 형제 순으로 가거든요. 그 우선순위에 해당되시는 한 네. 분이 서명은 동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서면 동의를 안 하시는 가족분들도 모두 이렇게 동의가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서 한 가지 작성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그 기증을 동의하지만 내사 상태에서 기증을 하겠다는 그래서 내사 판정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증에 대한 서면 그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네네. 이제 그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분이 내사인지 아닌지 판정을 위한 내사 조사에 들어가는데 내사 조사는 신경학적인 어떤 그런 그 부분 검사를 위해서 1차, 네. 2차 조사를 다른 전문의 선생님, 뇌를 전문으로 보는 두 분의 선생님이 시간 간격을 두고 네. 각각 이렇게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은 똑같은 분이 계속 두 번 동시에 했을 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걸러주는 부분이고 네. 또 이렇게 1차와 2차의 시간차를 두는 부분은 1차를 하고 나서 이 환자분이 상태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관찰을 하고 1차에서 조사에서 이후에 큰 변화가 없을 때 2차 조사를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뇌의 전세포가 기능이 정지되었는지 아닌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파 검사를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머리에 이렇게 16개의 이제 채널을 붙이고 이 심장으로부터 박동되는 혈액이 뇌로 공급이 돼서 뇌파가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30분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30분 동안 뇌파에 어떤 요동파가 없는 평탄파가 이렇게 나와야만이 판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내사 판정이 완료가 되면 판정위원회가 이렇게 소집이 되고요. 이 판정위원회 구성은 비의료인 비의료인을 한 분 포함해서 뇌를 전문으로 보는 의사 선생님 해서 총 네 분에서 한 여섯 분 정도가 이렇게 참여가 되는데요. 참여의 그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하셔야만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판정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이 내사 기증을 하는 동의에서부터 판정 과정에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심의를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사 판정위원회에서
모두 참석하신 의원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사 판정 위원장께서 내사 판정이 완료된 시간을 공지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내사 판정을 받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기 기정이 전제가 됐을 때 내사를 사망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장기 기정 안 하고 내사 판정을 이렇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망하에 어떤 인정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복준희 선생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장기 기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고인의 가족 측이나 입장에서는 과정들을 뭐 이렇게 조금 잘 거쳐가는 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 장기를 또 기증받으려는 환자 측 입장에선 정말 시각을 다투는 얼마나 정말 참 급격하게 이렇게 그런 순간일까. 그 순간에 또 우리 복진 선생님도 계셨죠? 그렇죠. 네. 이 우리가 사실 장기 기증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분들에게 최대한의 어떤 최선의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기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 가족분들이 어렵게 맞습니다.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셨었고 또 내사 판정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가족분들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장기 기정원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유일한 독립 장기 구독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그 내사 관리 기간 중에 방문을 해서 가족분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독려해 주고 또 다른 행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장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는 그런 또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이 한 분의 기증자가 죽음을 앞둔 누군가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 어떤 과정 자체가 참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네,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아까 새 생명을 정말 선물을 해주시는 그 과정. 자, 그렇게 이제 장기 기증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례들도 보시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앞에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2000년도 장기 이식법이 시행된 직후부터 장기 이식 구독 코디네이터의 그런 업무를 10년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런 일을 해왔었어요. 한 분이 가셔야만이 한 분이 새로 살아나는 그래서 때로는 내사 판정 과정이 너무 길어져서 또 그 수혜자로 선정된 또 의료기관이나 가족분들이 애타게 이식받기를 그 기다리는 어떤 과정에서 이 생기는 어떤 양가 감정 이런 부분들은 저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이런 제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혼란으로 많이 어떤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2010년도 장기이식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병원 의료진들은 이식 그 업무만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고요. 독립 장기 구독 코디네이터의 전문 그 의료진들이 그쪽 병원으로 방문해서 그쪽 의료진과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 이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그 기증자분이 어떤 고귀하고 숭고한 어떤 마지막 가시면서 한 결정으로 생명 부지의 누군가가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또 그분들이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본인도 이제 나중에 기증을 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큰 보람을 느끼게 되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의 국립장기조직 그 혈액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코너스라고 네. 하는데요. 네네.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 및 인체 조직 그 희망 등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뭐 전산을 좀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네. 온라인 기증 희망 등록을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공동 인증서 아니면은 휴대폰으로 본인 그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국립장기조직관리원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시게 돼서 거기에 네.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상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우편으로 이제 희망 등록 서식과 안내서를 이렇게 댁으로 보내주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팩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앞에 이 두 가지가 또 이렇게 좀 성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가까운 의료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네. 아니면은 생명 나눔 실천 본부라든지 네.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에 이제 네. 사무실로 방문을 하셔서 네. 충분한 설명도 듣고 직접 거기에서 이렇게 희망 등록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네. 법정 대리인 그간의 보호자분의 보호자. 동의가 네네. 꼭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무명을 밝히고 수요초대에서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전 영남 지부장이셨던 우리 복춘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 일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곳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이제 2011년도부터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한 장기 및 조직 구독 기관으로 이제 뇌사 추정자가 발생되거나 사후 조직 희망자가 이렇게 발생이 네. 되면 병원으로서 이렇게 통보를 이렇게 받게 되고 네. 그 이후에 기증 업무를 전부 이렇게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주요 업무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증자의 그 기증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네네. 어떤 기증 적합성 평가 및 뇌사 판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스케줄을 조정하고 의료인들을 이렇게 관리 중재를 하죠. 중재를 하고 네. 지원해주고 또 기증자와 유족의 그 사후 예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기증 끝나고 나서 우리 그 가족 관리팀에서는 네. 1년간 그 유족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방문도 하면서 이렇게 네. 이런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생명나눔 실천 부산족 본부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어요? 제가 그 2011년 이전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됐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때 생명나눔 실천본부에서 이 뇌사 장기 기증에 네. 대해서 교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때 네. 교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었고요. 2018년도 말에 네. 영남 지부를 맡으면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네. 다시 이렇게 해오하게 됐었고 네.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레사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네. 깊은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열애사 불교대학은 언제부터 공부하셨어요? 2020년 3월부터요.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고 금년도 2월에 수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정식으로 공부하셨네요. 네네, 네. 그럼 포교사 고시도 치르신 거예요? 그렇죠. 포교사 시험이 네. 금년도 좀 늦게 이렇게 코로나로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네. 어쨌든 네. 그 포교사 고시가 있는 줄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네. 예래서 불교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 사무국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요청이 좀 해서 네. 포교사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됐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거의 38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거의 집에 이 가지를 못했었어요. 우리가 내사 기정자가 네. 발생하면은 그 2박 3일, 뭐 3박 4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지내야 예.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무난하게 근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가족, 네. 주변 직장 동료들의 네.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네. 이런 도움 때문에 이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할 부분은 이렇게 많이 받았던 부분을 네. 좀 그 불교의 용어적으로 회양이라고 해서 회양할 수 있는 네.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네.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는데 네. 포교사의 어떤 그런 활동 자고 이렇게 딱 네.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네. 38년을 일하셨고 6월 말로 그러니까 정년퇴직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네, 네, 네. 이젠 좀 쉬셔야 될 텐데 지금도 계속 끊이질 않고 일하고 계시네요.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론적인 어떤 지식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그 아는 부분을 실천으로 네. 옮기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선배님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배우면서 네. 또 봉사의 삶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네, 포교사로서도 열심히 또 활동하시겠네요. 네, 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프게 되죠. 대부분은 그 약물이라든지 수술로 회복이 되지만 불행하게도 이제 건강한 장기를 이식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고 미래의 기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아니면은 내 가족이 장기 이식의 수혜자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죽으면 육신은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좀 더 이제 뜻 있는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네. 사시다가 그런 기회가 된다면 기분 좋게 자신의 장기와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생명 나눔에 동참해서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내일 이제 그 강의를 앞두고 오늘 전반적으로 방송에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장기 기증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기회가 된다면 기증의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함께 나눔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또 기회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전 영남지부장이셨던 복춘희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